해양 쓰레기 문제, 지구 건강을 해치는 골칫덩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. 어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서 최근 경기도와 충남도는 힘합쳐 해양 쓰레기 같이 처리해보자며 논의했는데요. 경기 바다는 어떤 상황일까요? GTV 기획보도입니다. 최지영 기자가 가봤습니다. 화면 보시죠. 굴삭기와 크레인 등 해양 쓰레기 수거 장비가 탑재된 청소선 경기 청정호가 물살을 가로질러 바다 한가운데로 내달립니다. 도착한 곳은 바다의 선상 쓰레기 집하장, 도심 속 쓰레기통과 같은 겁니다. 어부들이 조업활동을 마치고 못 쓰는 어망 등을 바닷속에 던지지 않도록 이곳에 내다 버릴 수 있게 바닷 길목에 만들어 놓았습니다. 가까이 가보니 폐어구와 어망, 생활 쓰레기까지 온갖 쓰레기가 한가득. 대부분 폐어구인데 엉킨 것은 사람 손으로 일일이 끊어내면서 청소선의 굴삭기를 이용해 배로 쓰레기를 옮겨 나릅니다. 집하장에 있는 쓰레기를 한 2시간 정도 수거했음에도 불구하고요. 제 키보다도 더 큰 해양산 쓰레기 더미가 생겨났습니다. 경기 바다엔 현재 바다 쓰레기통이 네 곳에 만들어져 있고 경기 청정호가 이걸 육상으로 반출하는 작업이 수시로 이뤄집니다. 길거리에서 보시는 이제 공용 쓰레기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민분들이 이제 사용하시고 남은 폐 그물이나 이런 거를 해상에 버리시기보다는 그쪽에다가 이제 두시면 저희가 수거해 갈 수 있게. 섬마을이나 해안가 쓰레기를 찾기 위해선 드론과 작은 보트가 동원됩니다. 이렇게 해서 최근 확인한 쓰레기가 도내 유인도서 4개소에 20여 톤가량. 한 섬마을로 직접 치우러 같이 들어가 봤습니다. 아름다운 섬마을로만 보이는데 곳곳에 해안가에서 떠밀려온 폐어구들이 여기저기 켜켜이 쌓여 있고 일부는 식물들 사이로 파고들어 마치 뿌리를 내린 듯합니다. 뿌리 사이 뒤에 그 그물 범위가 워낙 크다 보니 우리 그 많은 인력이 그 와서 돈 아시에서 와서 있지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어떻게 장비를 동원해서 이렇게 치워야 될 현실이에요. 스티로폼, 무슨 일인지 생활 폐기물도 쌓여 있어 1톤 트럭에 가득. 부두가에 정박한 경기청정호로 이런 각종 쓰레기를 몇 번이나 실어 나릅니다. 대개 섬지역 쓰레기 수거 활동은 민간 합동으로 관련 기관과 지역 어민 등이 참여해 대대적으로 같이 이루어집니다. 해안가에도 늘 청소를 해도 파도가 떠오면은 또 그대로예요. 그러니까 바다에 쓰레기들 버리지 마시고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. 이렇게 바다 곳곳에서 주운 쓰레기는 육상 반출 작업을 또 거쳐야 하는 상황. 줍기도 힘들지만 처리 과정이나 비용 등 육상 쓰레기보다 많이 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해양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수중에 있는 거는 더더군다나 어렵고 수상에 떠다니는 것이 부유물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저희 선박이 접근해서 또 장비를 이용해서 건져내고 또 선박에 적재를 하고 또 해안가로 이동을 해서 또 해안가에서 그 폐기물 차량에 다시 이동 적재를 시키고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육상 폐기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비용과 그리고 수고로움이 필요합니다. 건강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365일 보이지 않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. 경기도는 화성시 등 연안 5개 시군과 함께 매년 1,700톤 이상의 해안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역부족, 어민들과 바다 여행객들의 적극적인 노력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.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.